파스칼이 미술입니다. 오늘은 붉은 용과 검은 용에 이어서 파란색 한지에 용을 표현해 보았는데요. 상상의 동물 용. 서양에서는 대개 몸집이 크고 박쥐와 유사한 날개를 가졌으며 입에서 불을 뿜고 가시가 나 있는 꼬리를 단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으며 동양에서는 날개가 서로 다른 동물의 특징이 조합된 뱀의 형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. 동양의 용은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여의주란에 구슬을 지녀야만 했는데요. 용이 승천하여 하늘을 상징하는 천룡으로서 만복을 베풀고 수신으로서 온 천지의 물을 지배한 수호신 역할을 하였습니다. 용은 물을 주관하는 신, 바닷속의 용왕, 기우제의 우신, 동방의 수호신, 그리고 십이지신의 하나, 귀신을 쫓는 벽사신으로서의 큰일을 담당하였습니다.
공의 모습을 그림으로 세 가지 한지에 이렇게 표현해 보았는데요.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셨길 바랍니다. 감기 걸리시지 않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